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열라면에 감자만두 그리고 직접 담근 파김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파김치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담가봤는데요. 생각보다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대파를 사서 손질을 해준 다음에 양파, 다진 마늘, 밥, 물, 매실액을 넣고 갈아준 다음에 거기다 고춧가루 넣고 뭐 참치액 넣고 멸치젓갈 좀 이렇게 넣어서 버무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야무지게 갓 담근 파김치의 맛은 과연 어떨지 제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쫄깃쫄깃한 감자만두도 이렇게 별미로 한번 먹어주고 계란을 하나 여기 위에다가 탁 올려봤어요. 그래서 얘도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김치 한번 근데 먼저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다 진짜. 아, 이제는 한번 담가봤잖아요. 이 라면이랑 먹기에 최적의 간을 맞춰서 막 담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밥도둑 버전으로 해가지고 살짝 좀 짭짤하긴 하거든요. 다음에는 한번 라면 전용으로 한번 파김치 담가봐야 되겠다. 나만의 레시피로. 와, 환상이다, 진짜.
와, 순삭이네. 너무 빨리 먹었다. 정신없이 계속 먹게 됐는데요. 와, 간편한데 너무 맛있게 먹었다. 파김치 저 다음에도 좀 더 양념장을 심심하게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